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 흐름이 엇갈렸었죠. 코스피는 오후 들어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하락 전환 했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2,3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04포인트로 0.16%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약 한 10분 뒤면 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9월을 겨냥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국내학주 듣겠습니다. 예,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네, 뭐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뭐 종목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인데요. 최근에 국내에서 BMW 차량의 화재 사고가 다소 보고되면서 공식 딜러사 중에 하나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EGR이라는 어떤 장치의 결함이고요. 새로운 설계가 적용된 2017년식 이후에 차량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번 이벤트로 인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추가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조상의 결함을 판매사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아마 제조사 쪽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딜러사 입장에서는 일부 신차 판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주가 부분 어느 정도 이제 빠졌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AS 사업장의 가동률 상승이 신차 판매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포인트는 오토월드의 분양 사업과 AS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수익성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차량의 판매라든지 AS 등 전통 산업 위주의 사업 모델에서 탈피해서 플랫폼 등 신경제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오토월드 상사 시설의 분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차 전시장이라든지 근린시설 등 잔여시설에 대한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가 투자 부동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30% 시설을 제외한 분양 사업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700억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비인 미사나 성수동의 AS 사업장의 수익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사업장 모두 손익분기점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에 전사 이익에 대한 기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양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토월드라는 거대한 중고차 전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고차 매매 플랫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한 370억대 정도로 도이치모터스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 예상 PER은 6.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3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의 악재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십니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석.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바이블의 규제 이용우.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릴게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고요. 또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추천 종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전문가의 수익률 순위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준섭 전문가 계시니까요.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추천하셨던 8종목에 대해서 저희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스코만 제외하고 지금 전 종목이 수익권인데요. 다만 다스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속 홀딩하시겠다 의견을 주셨었고요. 저희 종가 기준 손절과 터치 않는 한 포트에 넣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주셨던 화성산업과 코오롱플라스틱이 매수가 대비해서 1에서 2%대 상승세고요. 8월 17일에 매수가 됐던 코텍의 주가가 11.36%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매수 추천한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자, 이어서 이용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보시죠. 예, 역시 최근 추천주 흐름이 대체적으로 좋은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SMCNC를 매수 추천하셨었는데 지금 7.33%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윈스와 코스모 신소재가 각각 8%, 6% 수익권입니다. 8월 10일에 샀던 유비커스는 19%, 20% 가까운 수익권이네요.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전문가의 수익률 탑5 종목 보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1위 종목은 코텍입니다. 8월 17일에 매수가 됐었죠. 11.36%로 1위, 대연, DNF, DPC, 현대통신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용호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1위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7월 27일에 매수가 됐으니까 지금 산 지 한 달 정도 지난 건데요. 43%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어서 유비커스, 다산 네트워크스, GS건설, Y솔 순인데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시는 전체 전문가 순위 보시죠. 4위부터 8위 이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20% 안팎의 수익을 내야 이제 수익권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4위 반종민 팀장의 아미코젠이고 5위는 김홍식 팀장의 쌍용 양회, 6위가 김유윤 연구원의 YG엔터테인먼트이고요. 7위 손효루 팀장의 프로스테믹스, 또 8위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 켐텍입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순위 1위부터 3위도 보시죠. 예, 오늘 함께 하시는 이용호 팀장께서 1위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코나아이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 횡보세 보이거든요. 43.18% 수익으로 1위 자리를 오늘 꿰차신 거고요. 손효로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2위로 밀렸는데 문배철강이 또 3위로 올라왔습니다. 손효로 팀장이 문배철강 어제 20% 이상 급등이 있었거든요. 37.40% 수익으로 3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자, 목표 주가 달성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반종민 팀장의 한솔제지와 또 김유윤 연구원의 GS건설 한미약품, 또 손효로 팀장의 빅텍이 각각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시는 전문가 전체 수익률 순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테니까 수익률 리뷰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2주 전에 코텍을 주셨는데 지금 수익이 11.36%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고 있고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9월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3분기, 뭐 4분기까지도 상당히 좋은 그 실적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해외 쪽에 있는 전방 산업 쪽, 특히 카지노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금 증가세를 가고 있고요. 특히 유럽 부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제 전자 칠판 쪽에 들어가는 이제 LCD 모니터 쪽 관련된 부분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좀 매출이 잡힐 걸로 좀 예상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그 성장에 대한 흐름들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코텍? 예. 네네. 그래서 일단 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요즘처럼 시장이 조금 어수선한 시장 안에서 가급적이면 좀 멀리 보시고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코텍은 지속적인 홀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17,000원대였고 목표 주가 18,000원대거든요. 계속해서 홀딩 해보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 코나아이로 오늘 처음으로 1위를 하셨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까지는 이제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2차 목표 주가를 21,000원을 주셨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홀딩 하시겠죠? 네. 또 최근 코나카드 이제 급증, 이제 가입 급증과 이제 또 은산 분리 규제 하나 이슈 등 지속적으로 동사에 또 긍정적인 환경들이 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도 지금 긍정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코나아이가 얼마나 더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장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9월을 앞두고 있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투자 전략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시장은 지난 방송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까지는 상당히 어수선 현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실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에 대한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락벼락하고 있는 상황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데 국내 시장이 횡보긴 하지만 단발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 속도들은 상당히 그 개별적인 종목들 산업군 중심으로 상당히 빠르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손실이 있었던 분들은 여기에 좀 무모하게 들어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인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쫓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미 이제 상반기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좀 편성을 해보신다면 남아있는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개월 충분히 여러분들 그 계좌 만회할 수 있다고 좀 예,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용호 팀장께도 간략하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때 최근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좀 많은 경우도 있었고 상승률은 굉장히 또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대북 관련 주가 이제 돌발 악재로 또 주춤거리는 틈을 타서 이제 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나 뭐 2차전지, 5G 등을 축으로 한 채 다양한 섹터가 순환매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흐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저점 높여가는 종목들을 대비해서 이제 매매 종목 선별에 이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8월 31일 금요일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지금 시작이 됐고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상승 흐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는 1%대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47,1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7거래를 연속 순매수하면서 기대감이 컸는데 일단 오늘은 하락 출발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함께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1% 남짓 또 밀리면서 오늘 1, 2위 종목이 일제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란히 오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1.46%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예,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 및 이 품목별 쿼터 면제 소식에 어제장 철강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었는데요. 포스코의 주가 오늘은 밀립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포스코의 주가는 지금 32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보합권, LG화학이 0.5% 하락이고 여기에 네이버와 삼성물산의 주가는 빨간불을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틀째 약세를 보입니다. 오늘 2300선이 붕괴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0.37% 하락한 2298선에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0.12% 밀리면서 803포인트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죠.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인데요.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네요. 일단은 나노스의 주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5%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11% 오릅니다. HLB 주가도 0.39% 상승인데 반면 CJ E&N과 신라젠이 조금 밀리네요. 다음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메디톡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1.5% 하락으로 시작이 됐고요. 바이로메드는 어제여서 오늘도 2%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이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장은 조금 밀립니다. 1.35%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요. 펄어비스도 2% 조정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다시 23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끝까지 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신준섭 전문가의 오늘장 추천주부터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새 종목 압축을 해온 기업들 역시도 일단 작지만 강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좀 선별을 해서 왔고요. 첫 번째 추천드릴 기업은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1982년도에 2월에 한록식품이라는 걸로 기업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산은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식품 쪽이 아니라 이제 화학 대표 소재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19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동사의 이제 화학업종이 추가가 됩니다. 일단 10월에 카바이드
제조업을 추가를 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카바이드는 이제 탄산 칼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태경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사명을 바꾸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현재는 단순히 이제 개별적인 기업이 아니라 이제 9개의 나름대로 좀 탄탄한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이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연결 기준으로 연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천억이 좀 넘어가 있는 수준인데 일단 작년도 기준 매출을 보시면 상당한 이제 매출 성장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9개 동사가 거느리고 있는 이 자회사들이 좀 알짜 자회사임을 좀 증명해 주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실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26% 넘게 이제 성장을 한 수치가 나오고요. 꾸준히 매년 지금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고무적인 수치로 이제 5,600억 이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좀 대표적인 그 계열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상장사가 두 곳이 있는데요. 일단 백광 소재라는 곳 그리고 태경 화학이 있습니다. 두 기업이 이제 동사의 자회사로 지금 갖춰진 상황인데 일단 그 백광 소재랑 태경 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뭐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석회업을 지금 주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태경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 탄산가스라든지 뭐 드라이아이스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산업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화학적인 이런 제품들을 지금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남영전구, 뭐 경인에코화학, 태경 FNG, 그리고 태경 가스기술, 태경 네트워크, SBC, 그리고 태경 그린가스 등을 이제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는데요. 일단 그 계열사들이 이제 그 동사가 갖고 있는 이 주업에서 좀 멀리 떨어진 기업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각자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기적인 이런 또 관계를 유지해 감으로써 이제 이 지주사의 태경 산업의 지속적인 매출에 이제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반적으로 화학업종들이 정말 대기업들을 빼고는 전반적인 이런 그 뭐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아니면 좀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업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그 대규모 전방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후방 산업 쪽에 있는 그 작은 화학업종들은 대다수가 다 이제 아웃됐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 폐업 처리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후방 산업 쪽에 있는 이 화학 시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제 과점 시장의 또 이점을 동사가 꾸준히 누려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볼 상당히 또 메리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가 지금 갖춰져 있는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 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올해 2분기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약 500억 원 정도 그리고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자산 쪽 특히 이제 건물이랑 이제 그 토지 자산 쪽 잠깐 보시면 1,800억 원 정도 지금 잡힙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네 좀 낮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2,000억이 지금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실제 상장사들 중에서도 지주사들 중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지금 상황 저평가 수준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부채 비율도 뭐 70%대 정도로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이고요. 네, 앞으로도 일단 동사의 그 매출 실적 올해 역시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큰 비중이라기보다는 거래량이 그렇게 또 크게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여러분들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량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좀 지정가 접근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정가로 뭐 시가 매수보다는 지정가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7,070원, 손절가는 6,15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업은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기업들 중에서도 저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보게 된 기업인 것 같은데 상당히 저도 앞으로도 꾸준히 좀 보게 될 기업일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정화금은 일단 업력 50년이나 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네, 그 시험용 약품 제조 이제 공급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용 약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약이라고 주로 이제 줄여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동사의 주된 이제 사업 부문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시험용 약품 그리고 원료 의약품 쪽 두 사업에서 대다수의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6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대정 화학 상사로 처음에 설립이 돼서 86년도에 이제 현재 대정 화금이라는 이제 현 기업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일반 그리고 분석, 진단, 특수 시험용 약품 및 그리고 원료 의약품 등을 이제 국내 및 이제 해외 쪽에
해외 쪽에 수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과점 시장 안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를 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자체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00억, 665억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올해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닐 수도 있는데 동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 한 번도 네, 그 역성장 없이 꾸준히 시장이 성장을 해가고 있는 부분을 동사의 매출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작은 산업들 안에서는 시장이 좀 정체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도태되는 경우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게 시나브로 조금씩 지금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시장에서는 동사를 포함해서 지금 다른 두 기업이 거의 시장을 거의 독점체제처럼, 과점체제처럼 지금 거의 그 시장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적인 그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사의 이런 매출에 대한 흐름들은 크게 경기에 좀 민감하지 않고 좀 덜 이제 좀 떨어져서 우리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2분기 실적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작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성장 수치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11% 성장을 했고요. 전년도 그 동기 대비 영업이익 자체는 15%, 순이익은 38% 좀 성장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올해 역시도 좀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끝으로 일단 그 부채 비율 자체가 거의 뭐 무차입 경영식으로 거의 10%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가 자체도 일단 뭐 현금 회전 자체가 상당히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부채 비율도 낮은 상황에서 이제 동사가 이뤄내고 있는 이런 영업이익 수익성 자체가 고스란히 동사의 곳간에 지금 현금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좀 대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금 및 금융성 자산만 지금 약 한 3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약 한 450억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동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가 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의 1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여전히 지금 저평가된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추천가는 여전히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역시도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태경산업처럼 지정가 주문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6,200원 조금 높게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2,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제우스라는 기업인데요. 동사는 일단 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쪽, 이제 LCD 쪽이죠. LCD 쪽이랑 이제 태양광 전지 쪽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동사 역시도 업력이 한 50년 정도 된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전방 산업에 커버를 할 수 있는 뭐 몇 안 되는 이제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지금 작년도 매출 자체가 3,500억 정도 지금 달성했습니다. 근데 일단 동사의 이제 전방 산업 규모가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해 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다른 동종 업종들만 보시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잘 고르게 상승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LCD 특히나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수요층이 국내에서도 늘고 있는 태양광 전지 사업 쪽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새로운 지금 성장 동력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동사의 2분기 실적 역시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요. 매출은 지금 31% 성장 수치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20.7% 성장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이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6년 연속 성장세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업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반기 기준으로 매출 자체가 지금 사상 최대가 잡혔다라는 것은 올해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이제 누적이 돼서 집계가 돼서 이제 올해 실적이 결산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까지도 심지어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그 상반기까지 누적 실적이 최고가 나왔다라는 부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태양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매출이 급속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내년 역시도 이제 올해 못지않은 또 실적에 대한 그 성장 수치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내년까지도 조금 열어두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기준으로 네, 역시나 또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거래가 많이 없다라는 게 안 좋은 부분들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걸 또 뜻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시는 분들께서 분할적으로 미리 선침에 대한 전략들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8,300원, 손절가는 14,6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신준섭 전문가께서 골라오신 탑픽 종목을 봐드렸습니다. 11월까지는 장이 좀 어수선할 수 있어서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작지만 강한 기업 세 종목에 대한 의견 들려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목표 주가 또 손절가 정리하는 시간 한 번 더 있을 거고요. 이번에 이용호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공개해볼게요. 제2의 코나 아이가 있겠죠? 네, 첫 번째 종목 아이원스입니다. 이제 동사는 반도체 전공용 장비 부품의 이제 정밀 가공, 이제 코팅,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의 이제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아이원스 주가는 이제 보시면 15년 2월 이제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비 업체인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로부터 이제 부품 공급 요청 및 유상 투자 참여 소식 이후로 본격적인 협업을 이제 동안 성장을 기대해서 약 4달간 126% 정도가량 상승했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이제 매출이 발생되기 전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되었었고 이 기간 동안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상실해서 3만 1000원 수준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17년 말까지 이제 만 원 수준까지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매출이 지연된 이유는 이제 약 2년간의 부품 테스트 검증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테스트 검증을 마친 후에 이제 아이원스는 이제 16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플라이드의 반도체 전공정 이제 장비와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었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올해 2분기 실적은 큰 폭의 이제 개선을 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반도체 부문의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또한 동반 중이고요. 이제 향후 또 중국이 반도체 투자를 본격화하게 된다면 아이원스는 이제 어플라이드 연간 매출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동아시아의 이제 핵심 파트너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아이원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방 업체들의 설비 투자 감소 우려로 이제 장비 업체들은 이제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방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아이원스는 각종 부품들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보다 빠르게 이제 사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은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보다 늦어진 결실로 주가는 조정받게 되었으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서 신뢰감 회복과 이제 주가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기에 추천드렸습니다. 이제 또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 이제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원익 QNC입니다.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쿼츠 세라믹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이제 4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이제 신규 이제 도쿄 일렉트론 전용 캐파의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4월부터 가동되기 이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이제 이온 임플란트 및 OLED 디스플레이 세종 부분의 매출이 확대돼서 이제 수익성이 전분기 대비 굉장히 또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일렉트론과 이제 램 리서치 등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제 양 고객사의 증설 요청이 또 쇄도하고 있어서 이제 지난해부터 설비 투자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국내 반도체 소자 업체의 증설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는 내년부터 또 중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매출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이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 동사는 또 이제 국내 사모펀드와 이제 KCC와 함께 미국 실리콘 쿼츠 소재 업체인 모멘티브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또 보도됐는데 이제 또 현재 동사는 쿼츠 제품의 원재료인 쿼츠 잉곳을 대부분 모멘티브 회사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인수가 혹시라도 성사된다면 이제 소재 수직 계열화, 이제 원재료 수급 안정성 확보, 이제 글로벌 거래소 확장 등의 시너지 효과가 또 굉장히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주력 아이템인 쿼츠 부분은 증설 효과에 따라 이제 대폭적인 성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주요 고객사의 추가 증설 요청이 또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 생산법인 진출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제 성장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되기에 이제 금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수가도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 15,500원,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한 종목이 남아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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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종목 이제 한솔케미칼이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던 이제 자회사 한솔 CNP는 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그 외형은 다소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또 캐시카우인 또 이제 과산화수소 증설에 따라 이제 실적이 우승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자재료 사업의 성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성장 모멘텀이 또 굉장히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까지 동사의 이제 실적은 과산화수소와 이제 퀀텀 다소제, 프리커서와 같은 전자재료 사업이 이끌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까지는 동사에 이제 750여억 정도를 들여 연 3만 톤의 이제 과산화수소를 증설 중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산 캐파가 또 증가한 만큼 수요가 또 증가함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퀀텀 다소제는 또 올해 또 삼성전자의 QLED TV 판매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게 되면서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리커서 사업은 기대만큼 또 성장 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 제품의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디스플레이용 과산화수소의 이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반도체용 제품 가격도 물론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물량 증가와 가격 인상에 동시에 나타나 또 이익 증가까지 이루고 있어서 사업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물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과산화수소 시장에서 동사의 지배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당 업황의 호조와 성적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을 지속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발생한 업황이 부진했던 한솔 CNP의 매각 자체는 동사의 수익성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이후 실적 성장이 가시기가 높다는 점에서 이제 오늘도 추천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 8만원, 목표가 10만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호머 팀장님의 탑픽 종목까지 두 분의 전문가 오늘장 추천주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손절가까지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네이처셀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이처셀 그간 대표의 구속 소식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연일 악재성 소식입니다. 오늘장에서도 4%나 조정이 나오는데요. 어제 한 매체에서 이 네이처셀 줄기세포 치료제 과대 홍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이사장이 연루돼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요. 오늘장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신준섭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예. 예. 그 매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예, 예. 바이오주를 안 좋아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일단 네이처셀은 바이오주에 일단은 속하지 않는다고 저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종에 대한 걸 좀 떠나서 시적으로 일단 그 기업당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네.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일단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실적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잠깐 좀 체크를 했던 바이오리더스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안 좋을 뿐더러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급등 이후로 이제 안 좋은 소식들 그 이후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지금 주가 조작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빠졌다고 지금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주가 조작으로서 확실하게 이제 판명이 나고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를 우리가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좀 멀리하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상폐까지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이처셀에 대한 투자 의견은 부정적이십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 볼 텐데 이번에도 하락 종목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가 오늘장 3% 가까이 밀리고 있어서 특징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고요.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 예, 사실 이제 최근에도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좀 얘기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새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집중 근무가 또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신작 게임 출시 예정이 또 내년으로 또 미뤄지고 매출이 또 하락하고 해서 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점 좀 이어지는 좀 추세였습니다. 사실 또 업계에 따라서 3분기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또 추정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하락되고 있는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또 이제 이런 이제 소문에 의해서 또 이제 굉장히 또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 접근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또 위험한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지금 같은 이제 악재 속에서는 좀 이제 잠시 이탈을 하셨다가 추후에 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또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사볼 수는 좀 리스크가 크다. 사보기에는 그런 예, 말씀이신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NC소프트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 코맥스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이 버스 객석에 CCTV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CCTV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CCTV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보안 쪽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네. 보안 관련돼서 좀 전문적인 기업인데 일단 CCTV를 전문적으로 해서 일단 좀 보안적인 이런 설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 이런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코맥스는 실질적으로도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고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지금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코맥스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좀 제가 잠깐 좀 점검해 드릴 부분은 기업적인 접근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예. 오늘 주가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또 이제 버스 객석에 대한 이런 CCTV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저항대들을 모두 지금 다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기업에서 이제 지금 2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주식 분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좀 관망을 하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거, 이 동사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좀 잠자고 있던 종목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새롭게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잠깐 체크를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재투자 쪽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매출은 여전히 지금 성장 수치가 나왔는데 오늘 당장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반기 때 아니면 3분기 실적까지도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맥스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장 21% 급등을 보이는데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이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 제약 바이오 쪽의 주가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 매수 가능한지 앞으로의 투자 의견 좀 들어볼게요, 팀장님. 네, 예. 뭐 최근에 이제 회계 부담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제 좀 이제 등락폭이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도 이제 금융당국의 회계 부담 완화 기대 뭐 상승 중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의 업종의 투자에 대한 이제 리스크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회계 처리 투명성 이제 관련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현행 이제 회계 기준에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해석 범위 안에서 제약바이오 기준을 맞추겠다는 또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자 긍정적인 모습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장기로 또 봐야 하는 사업이라고 굉장히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수급도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기관에 좀 적극적인 매도세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이제 삼성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제 지금장 매수를 하신다고 하셔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런 종목들은 한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중장기로 보면 얼마까지 목표 주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전고점이 60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이제 6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를 잡고
대응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시는 전문가 연결할 거고요. 저희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8위에 올라있는 분이시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포트의 포스코 캠텍을 담고 계시죠. 사상 최고가 경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계속 홀딩하실 건가요? 네, 계속 홀딩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포스코 캠텍은 다들 아시겠지만 유일한 이제 국내 응급제 생산 업체로 지금 계속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이 급등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17년도에는 사실 응급제 매출은 전체 매출의 3.3%에 불과했었습니다. 이제 확정된 공급 계약이 이제 최근에 또 발생해서 2020년도에는 매출 규모는 약 한 6.3배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평균 성장률은 약 한 150%를 예상을 하고요. 최근 기간의 강력한 매수세를 통해서 외국인들도 차츰 매수세를 동참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강하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지금 좋을 자리라고 봅니다. 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목표 주가 65,000원 설정하셨고요. 함께 포스코 캠텍 매수하셨던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셨는지요? 예, 오늘장은 CJ E&M입니다. CJ E&M은 CJ 옷쇼핑과 얼마 전에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유통, 유선 방송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뭐 멕시코 등 다양한 시장에 차례로 이제 진출을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넘버원 홈쇼핑으로서 위상을 또 지속하고 있고 고성과를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조 원으로 TV, 디지털 등 다각화된 광고 수익 모델을 통해서 음반, 음원 매출 급등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전사적으로 외형 성장을 계속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광고가 작년 대비해서 38%나 높은 성장을 계속 지속하면서 시장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한 점이 좀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그 TV 광고 매출 성장세는 하반기에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인데요. 3분기는 이제 사실 광고 시장 비수기인데 대작 드라마인 이제 미스터 선샤인 등의 방영 등으로 광고 단가가 상승해서 비수기 효과를 좀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 TV 광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18.7%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또 기대되는 게 미스터 선샤인 이후에 송혜교 박보검이 출연하는 뭐 남자친구라든지 현빈 박해진이 출연하는 아람브랑 군정의 추억 등 콘텐츠의 흔행도 앞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에는 V커머스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확대할 예정인데요. 홈쇼핑과 합병 이후에 첫 시너지 행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 다다 스튜디오를 오픈해서 K뷰티 상품, 리빙, 푸드 이즈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1분의 짧은 SNS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해외 시장을 원하는 뷰티 업체가 있을 경우에 이 다다 스튜디오에 문의를 해서 베트남에 현지화된 V커머스를 제작해주고 홍보할 수 있게 하는 채널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 유통이 가능해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TV 광고보다도 V커머스를 통해 광고 집행 효율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좋을 위치고요. 목표가로는 32만원, 손절가로는 23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추천주는 CJ E&M이었고요.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2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와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재 불발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WTO에서 탈퇴를 하겠다 이런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향 분명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8% 하락하면서 2300.91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포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231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0포인트 빠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9시 10분경에는 95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5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1% 가까이 떨어집니다. 81,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8월 한 달간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0.31% 하락하면서 4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외국인들은 반도체주를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반전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이후 숨고르기 국면이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75%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27만 주 그리고 3일간 47만 주가량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4% 가까이 상승하면서 46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철강 쿼터 면제 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빠지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35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KB증권 측은 오늘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0.54% 상승하면서 7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2만 2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01% 상승하면서 804.58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분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80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현재 9시 7분경에는 801.69까지 현재 내려왔었는데 9시 18분에는 다시 804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힐스케어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89,00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만요. 최근 3일간 공매도 물량이 77만 주가 넘게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CJ&M은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47,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도 3% 넘게 올랐는데 오늘 5%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다시 7만 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나노스도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8,78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도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03,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에 있었던 아스코와 같은 학회 이벤트들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표도 함께 있을 예정인데요. 특히나 바이로메드 큰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판권 수출에 대해 더해서 넷플릭스와의 판권 계약도 이어지면서 연내에 시가총액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한미약품, 녹십자, 그리고 JW홀딩스, JW중해제약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가 6.55% 하락하면서 54,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넷마블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116,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작 연기 소식으로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LG유플러스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는 네이처셀입니다. 오늘 네이처셀은 한국공공조직은행도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인기 검색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3위는 신라젠, 4위는 동성제약, 그리고 5위는 현대로템, 6위는 HLB 생명과학, 그리고 7위는 한국항공우주, 8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1위인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근 외국인 매수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수 창구 상위에는 CS증권,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0.31% 하락하면서 4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HLB 생명과학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유상증자에 따라 오늘부터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권리락 기준가는 2만 800원인데요. 유상증자 등으로 확보된 자금 중 300억 원을 개발 중인 신약의 국내 제조시설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 넘게 상승하면서 2만 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한국항공우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3, 4분기 9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봤지만 이번 3, 4분기에는 306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들의 국제 입찰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신규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0.24% 하락하면서 4만 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월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가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완타 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확히 8월 1일에 매수가 됐었던 카프로가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또 점검을 받게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 10.57% 수익이 났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많이 이제 빠졌다가 재차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대인데 전반적으로 그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그 해외 진출 여러 가지 이제 카프로의 그 락담, 이제 카프로 락담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부분이 이제 견조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이제 바스프하고 이제 합작 투자라든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 그리고 현재 그 전체적으로 그 인도 시장의 또 성장 그리고 남북 관련해서 이제 비료 이런 관련주 이런 전반적인 것이 이제 카프로에게는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주가의 상승 요인도 있었고요. 그 동안에 좀 많이 빠진 게 지금은 회복 구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복 구간이고 지금 현재 다시 회복할 때는 최소한 7,500원대, 그러니까 한 10% 20%까지는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역시 그 어떤 사이클에 의한 매매가 지속적으로 아직은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 투자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환 회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추천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좀 한 단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던 그런 그 암호화폐와 그 블록체인 그리고 보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한 퓨전 데이터를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전 데이터는 최근에 그 각 회사마다 그 암호를 위해서 망 분리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그 망을 분리하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이런 망 분리 사업 그리고 최근에 그 클라우드 그 컴퓨팅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그런 어떤 보안에 대한 기술을 축적을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클라우드 퓨전을 통해서 비트프렌즈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갔거나 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이제 약간 좀 저 시장 자체가 약간 침체되어 있는데 이 시장 자체는 뭐 지금은 침체됐다 해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제 새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 역시 이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에 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역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은 어떤 급등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저점에 매수해서 또 급등할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그 전일 종가 정도 수준
아니면은 뭐 그 현재 뭐 6,370원이니까 이 정도 가격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목표가는 한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퓨전 데이터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유한타 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자겠습니다. 오늘은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장 시장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시장보다는 종목이 좀 강한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미국에서는 무역 협상을 재개를 하면서 중국한테는 오히려 압박감을 더 심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 이어서 멕시코와 협상을 맺었고 캐나다와도 오늘까지 해서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런 반면에 어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를 더 부과를 하게 되는 싱그널을 보여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고립적으로 러시아 쪽이나 아니면 터키나 이런 쪽에 손잡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 더 압박감을 심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고요.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과 물밑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7월 초순에 추가 관세를 처음 부과했던 그 시점 이후로는 오히려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시장이 내릴 때마다 오히려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그런 시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단번에 협상 결과물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직은 아니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더욱 긴박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중국이 지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라서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를 인하를 하는 정책을 보였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제 관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승폭이 점점 상승이 둔해지고 있고 어제부터는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 추격이 아니라 하락 변동성을 한 번쯤 대비하면서 이용하는 게 좋은 시장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종목의 변동폭도 2, 3주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면서 단기보다는 스윙에 가까운 형태들이 수익을 더 크게 주는 형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다 최근에 상승세를 조금씩 가져가다가 오늘 좀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스윙 쪽에 단기 쪽보다는 스윙 쪽에 가는 그런 형태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 강도가 높은 종목들로 꾸려지면서 테마주들 대부분이면서 바이오 제약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제약주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5G라든지 자율주행차 등 다른 테마주들도 순환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 걱정이 아니라 이제 종목을 어떤 것을 더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변동성은 지금 중간에 한 번씩 계속 큰 자리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오히려 하락 준비를 잘 해놓으신다면 시장보다는 더 강한 테마주들과 종목들로 채워나가시면 오히려 시장을 더 이용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님 지난주 이 시간에 유비케어 추천을 하셨었는데 한 주 동안 수익이 좀 많이 났고요. 오늘도 추천주 유비케어시라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관전 포인트 짓겠습니다. 네, 유비케어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죠. 모바일 헬스케어 O2O 플랫폼인 똑딱앱을 출시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EMR 시스템에 전체적인 국내 비중 자체가 점유율이 50%가 넘는데요. 그 50%에 대한 부분들이 병원이나 의원, 실시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알려주고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지금 카카오톡에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서 원스톱 제공 서비스가 향후에 이제 더 큰 매출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달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420억가량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주가도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요. 2대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카카오가 향후에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확장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 이제 표준을 충족하는
국내 유일의 의료 임상 실험이나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 업체 중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들이 많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원격 원료 지원이나 이런 추가 확대들이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는 올해 초 3월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나타나면서 들어왔는데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시장과 함께 좀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원격 의료 정책 확대 가능성과 함께 테마주들 동반 상승세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가격대가 돌파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900원까지 박스권을 지난주와 이번주 돌파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반기 고점이었던 5,500원 부근까지도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천 매수가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입니다만 현재가부터 4,75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비케어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고요.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